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서 제가 깔끔하게 설교를 하려고 미장원에 갔어요. 근데 제가 보통은 이제 앞머리하고 윗머리를 좀 남겨놔요. 나이도 이제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 미용실 선생님이 과감하게 가위로 싹둑싹둑 해버리는 거예요. 말 나오기도 전에 앞머리, 윗머리를 다 날려버렸어요, 이게. 에이. 거짓말 한번 치울까요? 이브의 예배 때는 이런 반응이 아니었는데. 아, 근데 머리가 꼭 들어가는데 아내가 펄쩍 뛰는 거예요. 머리가 그게 뭐냐고. 가뜩이나 저도 이거 너무 심하게 잘랐다 했는데 아내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러 안방에 들어왔어요.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더니 또 머리가 그러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많이 감사해요. 그래서 본인도 많이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뭐가 감사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나 많이 감사해요.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고서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그 제 나름대로 좀 덜 이상하게 보이려고 좀 모양을 잡고서 이렇게 나왔어요. 에이. 사람 민망하네. 하여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 이게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가정에서 원대로 됩니까? 남편이 원대로 움직여줘요? 원수 같잖아요. 아내가 원대로 됩니까? 거기까지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다 안 돼요. 때로 불편하단 말이에요. 때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때로 영 아니다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2022년도에 뭐가 감사할까 생각나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성도들 때문에 참 감사했어요. 벌써 이제 450독 넘어갔잖아요. 좀 지나면 이제 500독 되고 600독 대행진에 들어갈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언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는 교회 생각보다 안 많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 묵상이 하나님의 복하고 직결된다고 가르쳐주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자려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철을 따라 시절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더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이 밤낮으로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반복해서 가르쳐드렸어요. 암송밖에 없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암송하면 묵상이 돼요. 대화를 나누다가도 암송하면 묵상이 돼요. 불을 다 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암송이 되시면 묵상이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암송하자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아이고 목사님 주일 오전 예배 때 아무나 그렇게 막 시켜서 망신 주고 말이야. 이렇게 항의하지 않고 따라와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복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떠올랐던 것이 두 번째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요, 올해 교회들이 연합해서 차별금지법을 맡겨서
모였단 말이에요. 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그 여운이 지금까지도 제가 남아 있어요.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개교의 이기주의가 너무 강했어요. 우리 교회 잘 되는 거.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한국교회 작살납니다. 다음 세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심판하십니다.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선교한국 헛소리가 돼버려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좀 사소한 부분, 우리 가정 얘기인데 저희 작은 아들 이야기, 그죠? 환율 올라서 3억이나 되는 그 등록금 뭐 낼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이 저 허창수 GS 칼텍스 명의 회장을 통해서 장학금을 다 줘가지고 아니하고 지금도 가끔 산책 안 하는데 세븐일레븐 안 이뻐요. CU 관심 없어요. 오로지 GS.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번째로 우리 이가 셀 모임을 시작을 했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지난번 셀 리더 모임 때도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 드렸는데 교회는 네 가지 기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어렵지만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한번 더.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한번 더 따라하세요. 캐리그마 복음, 게리그마 복음, 디다케 양육, 디아코니아 봉사, 코이노니아 교제. 교회는 복음이 빠지면 껍데기죠. 복음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라 하셨죠. 예수님이 복음이시죠. 복음이 말씀이죠. 자, 복음. 그 다음에 이 디다케는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양육이죠, 양육.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양육이 되어야 성장을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양육이 안 되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아까 인용을 했죠.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해지면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머리세요. 우리들은 지체.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신장, 심장, 간, 콩팥. 근데 이게 제 기능을 바래요. 손이 손기능, 눈이 눈기능, 귀가 귀기능, 코가 코기능, 심장이 심장기능. 이게 뭐냐? 성도들이 각각 영역에 들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 머리 대신 예수님, 지체가 된 우리 전체가 모여져서 하나가 되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건강하려면 성도들이 성장해서 저마다 손의 역할, 눈의 역할, 봉사를 해야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손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발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한쪽 눈이 기능을 안 해요. 간이 기능을 덜 해요. 이러면 몸이 병이 난 거란 말이에요. 전성도가 성장해서 저마다 봉사를 해야되는데 어떤 이는 주일 예배만 쏙돌이고 빠져나가요. 봉사를 안 해요. 그럼 그 부분이 병이 난 거란 말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전성도들이 봉사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기둥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이 코이노니아 교제죠.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 팔만 끊어져서 따로 존재 못해요. 이 귀만 따로 잘려서 존재 못해요. 간을 뚝 떼서 밖에다 떼놔봐요. 그러면 몸도 망가지고 간도 썩어요. 이거는 연결이 되어야 돼요. 신경을 통해서 온몸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혈관을 통해서 피가 온몸을 다 돌아요. 근육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교류가 돼요.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류인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거는 비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에이, 교회 갔더니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자기는 100% 잘하나? 본인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다른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가족은 다 마음에 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 교회와 가족인데 가족은 다 마음에 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아내를 볼 때 나는 진짜 100%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그 두 사람 가운데 제가 그 아내 되는 분들에게 따로 물어볼게요. 설교 진행이 안 되잖아 이게. 여러분 자식들이 진짜 100% 다 마음에 들어요? 속을 우리 애들은 한 번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썩인 적이 없다는 사람 아멘 하지 말고 속으로 그냥. 여기서 또 끼살이 날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전부 다 성숙한 예수님 닮은 사람들만 성령의 열매 줄줄이 맺힌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인 연약한 사람들 모난 사람들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듬어져 가는 것이 교회이거든요. 뭔 수로 다 마음에 드느냐고요.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한다? 이거는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셀 모임을 통해서 풍성한 교제가 누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사한 게 뭐냐? 해외 사역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여기 코로나 오기 전에 러시아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너무 좋아요. 말은 안 통하는데 통역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데도요. 역사가 일어나요. 병자가 고쳐져요. 얼마나 감사해요. 쿠바도 갔죠. 페루도 갔죠. 가나, 아프리카도 갔죠. 미국도 가죠. 일본도 가죠. 중국도 가죠. 근데 코로나 기간에 못 가다가 이번에 태국에 갔다 왔잖아요. 사실 좀 힘들었어요. 이제 과로를 하고 갔다 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빨개지고 두드러기처럼 부풀고 이쪽 부풀고 이제 뒤까지 가고 예, 너무 체력이 약화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탈이 나요. 아내가 이제 안 가겠다는 거 억지로 병원 가서 진료받고 3일간 약을 먹으니까 조금 이제 진정이 되었어요. 근데 몸은 피곤하지만 이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태국의 그 영혼들 회복되고 살아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내년도 제가 부활절 지나고 독일에 가는데 여러분 독일은 원래 기독교 국가잖아요.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독일 사람들에게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이에요. 마틴 루터 탄생 500주년이 됐을 때 독일 전 국가가 축제를 벌일 만큼 대단한 인물이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이 독일은요 여러 지역으로 쪼개졌어요. 제후국가들. 근데 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버리니까 전체가 통일성을 가지는데 보탬이 돼요. 루터 이전에는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불가타 역이라고 그러죠.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 라틴어를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못 알아들어요. 성경 못 읽어요. 여러분 라틴어로 된 성경 읽을 수 있어요? 묵상할 수 있어요? 제가 라틴어 배워봐서 아는데 어려워요. 자 이렇게 위대한 마틴 루터가 탄생한 종교개혁을 이끌 마틴 루터가 자라난 활동했던 이 독일인데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회들이 답이었어요. 선교 못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은 참 독특한데 이 교회가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것 같다가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1차가 대학성운동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어났죠. 2차 대각선동이 찰스 피니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어났죠. 3차 대각선동이 DL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도 또다시 미국에서 부흥운동들이 여기저기 또 일어나요. 그런데 유럽은 완전히 좀 몰락한 상황이거든요.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죠. 이게 나일까요? 찾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바울 사도가 계속 가르쳐요. 아까도 인용했죠.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한 번 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